지난 2년, 1년 돌이켜보면 국민투쟁을 하면서 즐거웠던 일도 있었고 어려웠던 일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오늘 종무식에 함께하신 각 사회단체장님들 그리고 기관장님들,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화산동 직원 여러분이 함께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다가오는 2023년 개면연에도 항상 웃으면서 행복한 화산동 만들기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난 1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어서 정명동 화성시장님의 생년월일을 영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, 올 한 해 민선 8기의 첫 걸음을 내딛으며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행정의 토대를 닦았습니다. 28개 읍면동 시민을 만나 200여 건의 건의사항을 듣고 권역별 5번의 시민 주요 관심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자리를 가리지 않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. 좋은 행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과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앞으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으며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의 행정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, 2023년은 민선 8기 2년차로서 진정한 100만 화성시대가 열리고 화성특례시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. 1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 해의 결실이 달라지고 앞으로의 화성이 달라질 것입니다. 10년, 20년 뒤 미래의 화성시를 준비하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. 하지만 그동안 화성시와 함께 성장하며 쌓아온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을 10분 발휘하여 목표를 향해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. 화성 시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,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모두 함께 지혜를 모으고 난관을 이겨내며 우리 시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올해 있었던 일들을 교훈 삼아 새해에는 화성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변함없는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. 밝아오는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. 2022년 12월 20일 경기도지사 김동연. 안녕에 헌신 봉사하였으며 특히 모범 시민으로서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건설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. 2022년 12월 16일 화성시장 정명근.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였으며 특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. 2020 화산동 이은님 표창 내용은 전달 왔습니다.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익숙해졌는데 이제 가신이 굉장히 아쉽습니다. 같이 더 오래 좋은 일 많이 했으면 좋았습니다. 2만 4천 모든 주민과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시고 내년에는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화성 씨가 저랑 같이 전 혜민 씨랑 같이 우리 협의체랑 같이 일을 했는데 또 가신다고 하니까 좀 섭섭하네요. 그렇지만 또 좋은 데 가실 거라 생각하고 응원합니다. 그리고 수고 많으셨고요. 내년 한 해도 올 한 해인 것처럼 그래서 이 지역 예산 많이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. 예산 집행 잘해서 더 좋은 화산동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. 개면연이 지혜로운 해라고, 지혜로운 토끼 해라고 합니다. 특히 그 박병환 사건이 있을 때 화산동 여러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반갑고요.
내년에도 매일같이 출근할 겁니다. 여러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또 즐거운 얼굴 기쁜 마음으로 뵙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무시기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예, 감사드립니다. 예, 올 한 해 여러분들 도움으로 하산동이 그래도 예, 조합 6일에는 이런 그 저기를 달성을 했고 예, 이건 이 자체가 다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. 노라 혹시 오늘도 이렇게 밥술래도 참석하실 것 같은데 모든 우리 단체장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협력. 안녕하세요. 하산동민 여러분. 하산동장 김명숙입니다. 이제 2022년을 마감하고 2023년을 준비하는 날이 되었는데요. 새해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